꿀 아이템 사기 비키니예요. 천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만수를 넣어서 항상 어디 놀러갈 때 몇 박스를 사서 구입하는 제품인데 무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추천을 드려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내일 제가 다낭에 놀러가거든요. 그래서 짜잔, 오늘은 다낭여행 짐 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형 캐리어. 다낭여행 짐 싸기 첫 번째는 바로 모자. 다낭은 되게 더운 날씨고 햇빛이 많이 비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막아들 수 있는 밀짚 모자를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 팀원에서 하나에 2,9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놀러갈 때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가져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모자를 하나만 챙겨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한 파우치인데 5,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열면 짠! 요렇게 생긴 파우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우치인데 이게 안에가 메쉬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물에 젖어도 물이 슉슉 잘 흘러내려가고 여기 이제 고리가 있어갖고 수건걸이나 그런 데다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아이템이죠. 다이소에서 5,000원. 여기에다가는 제가 뭘 넣어가냐면 여기 맨 위에는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따로 담아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포레오 루나 미니 2. 그리고 여기는 고데기 할 때 쓸 핀. 요것도 이제 앞머리 고정용 핀이 이렇게 있고 헤어 에센스, 면도기. 또 이렇게 털이 자라면 막 민소매 입었는데 막 겨드랑이 털이 막 숭숭 나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면도기도 하나 챙겼고 치약도 챙겼고요. 아, 칫솔도 챙겨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일회용 샴푸랑 린스. 제가 얼마 전에 염색을 했잖아요. 청담동 꽃나나의 보라쌤한테 염색을 받았는데 보라쌤 이렇게 일회용 샴푸랑 컬러 트리트먼트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이게 1,000원이거든요. 미니 여행용 5종 세트인데 샴푸, 린스, 바디로션, 바디워시, 클렌징품까지 해갖고 5개 들었는데 1,000원입니다. 완전 대박이죠. 하나에 200원.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요런 거 사갖고 가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어, 무거워라. 여기 맨 아래에 3단 여기에는 혹시나 렌즈가 찢어지거나 갑자기 렌즈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분의 렌즈를 챙겨가고 아이크림, 빗, 미스트, 선크림 필수죠. 선스틱 중간중간 갖고 다니면서 바르려고 선스틱도 하나 챙겼고요. 리스테린 화장품 사갖고 받은 일회용 로션 그런 것도 챙겼고 이렇게 마스크팩도 4개를 챙겼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닫아주면 짜잔, 이렇게 편리하게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리얼 꿀템. 그리고 짜잔, 이게 뭐냐면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건데요, 소굿 보게넴이에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주머니 작은 게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반수를 넣어서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이렇게 지퍼로 돼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뭐 생리대 그런 거나 아니면 입은 속옷 같은 거를 여기다가 보관을 해서 갖고 다니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브라자 공간이 인데 이렇게 와이어 있는 그런 브라자 같은 거를 꾸깃꾸깃 해놓으면 모양이 변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유용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따가 속옷을 넣어서 챙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강추강추하는 꿀템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목베개예요. 흐물흐물한 목베개인데 바람 넣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베개가 완성이 됩니다. 여행 갈 때 목베개가 좀 무겁거나 아니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부피가 크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람을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으니까 공간 제약도 안 받고 완전 짱짱 아이템이에요. 이거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비행기에서 쓰실 때는 바람을 살짝 들러야 돼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이게 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흐물흐물하게 한 요 정도로 해갖고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여기 빵빵해져서 딱 목베개를 하면 완전 굿굿 아이템입니다. 여기 눌러서 이렇게 바람을 빼면 엄청 쉽고 빠르게 이것도 바람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자, 그 다음은 또 비키니를 준비해서 가야겠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보라카이 놀러갈 때 구입했던 비키니인데 이 비키니가 와우 완전 사기 비키니예요. 가슴을 1.5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비키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OIOI 샘플 세일에 가갖고 구입한 수영복, 제가 수영장에서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거든요 아직. 요 수영복도 한번 챙겨갈게요. 그리고 또 가면 래쉬가드 입어야 되잖아요. 핑크 래쉬가드, 요렇게 래쉬가드 하이까지 세트로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여름 끝날 때쯤에 구입한 거거든요. 탑10에서 산 건데 원래 이게 19,900원, 24,900원짜리인데 4,000 얼마인가? 아무튼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핑크 색깔 상의도 샀는데 하늘 색깔 상의도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핑크 색깔 상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짠! 요게 뭐냐면 바로 약인데요. 제가 몇 달 전에 베트남 그 하노이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 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어디 여행 갈 때 약을 아주 싹 다 챙겨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약을 다 이렇게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몸살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제가 비염이 있어갖고 비염약도 챙기고 감기약, 그리고 밴드랑 알코올 솜까지 챙겼어요. 여행 가서 많이 걸어다니고 할 때 발이 까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감기약, 진통제 이런 것도 저는 꼭 챙겨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비룡님하고 저랑 놀러가면 둘 다 약간 가끔씩 소화불량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여행 가서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저희 진짜 막 한두 시간 텀으로 막 밥 계속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속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서 소화제도 꼭 이렇게 챙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해외 나가서 아프면 답도 없거든요. 제가 그때 베트남에서 약을 막 샀는데 저한테는 베트남 약이 잘 안 들어서 좀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을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봉투는 뭐냐면요, 다이소에서 그 변압기 살 때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변압기가 필요 없으니까 변압기 가방을 이렇게 약통으로 해갖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완전 필수템이죠. 이것도 챙기고 로션 같은 것도 좀 더 챙겨야겠어요. 기내에는 이렇게 너무 큰 액체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액체 100ml인가? 그 이하까지는 허용이 돼서 내일 가방에는 이 미스트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건조할 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방수팩인데요. 제가 저번에 빠지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방수팩을 안 갖고 가서 되게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있어갖고 빠지에 다녀오자마자 바로 인터넷에서 방수팩을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거 하나에 1,900원인가? 한 그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수팩이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방수팩은 목에다가 걸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벨트팩처럼 해서 이렇게 방수팩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놀이 할 때 여기다가 핸드폰이랑 돈이랑 립스틱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면 꿀 아이템. 그리고 요것도 하나 챙겨야겠다. 제가 아모레퍼시픽에서 선물 받아갖고 요즘에 잘 먹고 있는 건데 그 메타그린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언제 먹냐면 기름기가 좀 많은 음식이나 열량이 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요거를 먹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놀러가서 많이 먹을 것 같아갖고 제 거랑 비룡님 거랑 해서 요렇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녹차가 한 16잔 정도 분량의 그런 국내산 녹차 카테킨 그런 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뭐 곱창, 막창, 대창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사람들이 혈관에 막 기름 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 관리 같은 것도 해주고 고기랑 빵 같은 좀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고 나서 체지방 관리도 도와주는 제품이래요. 여기 뒤에 보시면 체지방 감소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사케어 녹차 정제라고 적혀있고 고열량 음식 섭취 후에 이렇게 먹으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밥 먹고 나서 여기 세알을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됩니다. 이게 1일분인데 제가 3박 5일 동안 놀러 가니까 1일, 2일, 3일치 그리고 이거는 비룡님 거 1일, 2일, 3일치 거 해갖고 요것도 같이 요 약봉투에다가 넣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져갈 건 짠! 요게 뭐냐면 요 통도 이제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제 귀걸이랑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보관해서 가져가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또 이게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귀걸이를 착용할지 잘 모르니까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귀걸이들 요렇게 해서 넣어가고 여기라는 제가 핀을 또 넣어서 가지고 갑니다. 요런 제가 핀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귀걸이랑 핀 같은 걸
이렇게 그냥 한 봉투에다가 넣어갖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너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이렇게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통 안에 안 들어가는 제 귀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했고, 그리고 완전 중요한 거 렌즈액, 요거 없으면 제 뭐 심장을 잃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 두 개 챙겨갈까? 두 개를 챙겨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 든 거는 내일 비행기 탈 때 가방 안에다 놓고, 요거는 이제 캐리어에다 넣어갖고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끈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머리끈? 이 투명팩은 뭐냐면요, 이 목베개를 샀을 때 이 목베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그 통인데 요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요렇게 해서 넣어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 선글라스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눈이 굉장히 부시잖아요. 또 이렇게 멋있는 선글라스를 준비해서 가야죠. 검정 색깔 선글라스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산 지가 한 3년인가 4년인가 됐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한 번도 착용을 해본 적이 없는 선글라스예요. 이번에는 한번 꼭 착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져가고, 선글라스는 총 두 개를 가져갈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글라스예요. 이것도 BVH, 이것도 BVH 선글라스인데 보시면, 아 근데 이게 선글라스가 자꾸 좀 삐뚠 것 같아요.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 다음은 일회용 아이 마스크인데 요거를 딱 뜯으면 이 아이 마스크가 따끈따끈해져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 쓰던 아이 마스크인데 여행 가거나 할 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때 요런 거 하나 딱 이렇게 해주고 자면 진짜 눈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1년 반 전에 일본에 가서 몇 박스를 사서 구입해놓은 제품인데 요거는 향기도 되게 여러 가지 향기가 나요. 이 제품은 제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이것도 향기가 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따뜻해지는 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따뜻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뭐 어디 이동하거나 할 때 막 눈 부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안대 형식으로 해갖고 재활용을 해서 몇 번 더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져갈 거는 이제 신발을 가져갈 건데요, 슬리퍼 두 개를 챙겨서 가고, 내일은 운동화를 신고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슬리퍼가 더 편한데 갑자기 고민이 됩니다. 비행기 타실 때 슬리퍼 신고 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비행기 안에서 운동화 신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내일 입을 룩이 운동화랑 어울리는 룩인데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막 소셜 커머스 이런 데서 한 8,000원인가 주고 구입했던 건데 올 여름에 진짜 진짜 유용하게 신고 있는 슬리퍼예요. 그리고 요거는 2년 전인가 A세컨즈 촬영할 때 저한테 선물로 주신 쫄인데요, 요것도 2년 동안 진짜 완전 유용하게 신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은 요거는 조셉앤 스테이시 가방이에요. 제가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왜냐면 이게 흰색 가방이라서 제 어떤 옷에도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가방 뒤에 뭐 이것저것 뭐 돈 같은 거 넣을 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이 가방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게 뭐냐면 무난 방지 스트랩인가?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노이에 가서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소매치기 당하지 않으리 이래갖고 이렇게 도난방지 스트랩을 하나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 1,000원짜리도 있는데 1,000원짜리는 이것보다 줄이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0원짜리 이 줄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이렇게 지갑에다가도 연결을 해놨어요. 이 지갑은 뭐냐면 제가 1년 전에 이것도 다이소에서 한 2,0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던 건데, 이거를 왜 구입을 했냐면 이거는 제가 해외여행용 지갑이에요. 해외여행 갈 때 너무 비싼 지갑이나 너무 큰 지갑을 갖고 다니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싸고 가볍고 조그만 지갑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전을 잘 쓰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동전을 쓰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동전을 보관하는 이런 공간도 있어갖고 이 지갑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 갈 때 300달러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환전하실 때 자기의 그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 그 어플에 들어가서 환전 신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 우대를 받아서 환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주거래 은행 어플에서 이렇게 환전 신청을 하셔서 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니까. 근데 저번에 농협인가 어딘가 거긴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되는데, 네, 안 되는 은행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도 수령 가능하고, 아니면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수령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환전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핸드폰 뒤에다가 이런 걸 달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핸드폰을 도난당했잖아요. 그래서 도난방지 스트랩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흰 색깔 끈 있잖아요,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카메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 줄은 이 도난방지 스트랩 있잖아요. 요거를 핸드폰에다가도 이렇게 껴갖고 가방에다가 넣어서 다닐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직접 겪어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야. 내 아이폰. 집에 있는 천 아무거나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에다 연결을 해주셔서 이렇게 도난방지 스트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도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여권 꼭꼭꼭 챙기세요. 그리고 저는 가방도 하나 더 챙겨가려고요. 이거는 제가 동대문에서 얼마였지 그때? 2,500원이었나? 주고 구입했던 메쉬 가방인데 제가 지금 브이로그를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가방에는 디카랑 삼각대 이런 게 안 들어가거든요. 뭐 쇼핑할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좀 큰 가방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 가방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경을 가지고 가야겠죠? 이건 제가 현대아울렛에서 산 구찌 선글라스를 제가 이렇게 드디어 안경으로 바꿨는데요. 요즘에 이거 굉장히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안경으로 바꿨는데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데기도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물에 젖은 옷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닐봉투도 챙겨가도록 할게요. 가끔씩 놀러 갔는데 좀 비닐봉투가 없어서 약간 난감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닐봉투도 있으시면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부피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도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옷을 또 가져가야겠죠. 내일 입고 갈 옷은 아디다스하고 요 치마. 요거는 제가 내일 입고 나갈 예정이고 근데 엄청 천이 이렇게 부드러운 반팔티예요. 잠잘 때 입거나 아니면 잠깐 뭐 밖에 나갈 때 요럴 때 입으려고 요것도 하나 챙겨가고 나시 원피스인데요. 요것도 하나 이 원피스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잠옷. 그리고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약간 얇은 긴팔이에요. 요것도 하나 챙기고 편한 반바지 아디다스. 이 반바지 제가 이번 여름에 진짜 유용하게 완전 뽕을 빼고 입었던 그런 반바지인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얇은 가디건도 무난한 흰색 반바지. 이런 거는 제가 흰색 원피스 안에다가 약간 속바지용으로 입는 반바지인데 요것도 하나. 그리고 제가 하노이에서 감기 걸렸었을 때 제가 반바지만 챙겨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얇고 편한 긴 바지도 하나 챙기고 플라워 패턴의 섹시한 원피스입니다. 요것도 하나 이렇게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 3년인가 4년 전에 코레넬리스에서 샀던 나시인데 요것도 입으면 되게 이쁘거든요. 요 친구도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챙겨서 갈게요. 요것도 제가 진짜 유용하게 잘 입고 있는 바지인데 달리샵인가? 거기서 막 5,900원인가?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전에 하나를 더 샀었는데 잘 입고 다니다가 지퍼가 고장나갖고 똑같은 걸 하나를 더 샀어요. 포즈도 되게 편하고 핏도 너무 예쁘고 엄청 좋아하고 유용하게 입고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항상 등장하는 뒤로 리본 묶는 요 크롭티 있잖아요. 요것도 무난하게 뭐 여기저기 입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얘도 하나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우산도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기라고 꼭 챙기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테니까 작은 우산도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없어갖고 못 사지만 제가 또 챙겨갈 거 뭐냐면요. 마트에 가서 컵라면을 사갈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해외 도착하고 나면 배가 되게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컵라면을 먹고 자는데 마지막으로 컵라면도 사서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캐리어에 옷 넣으실 때는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차곡차곡 넣으면 공간도 되게 많이 절약이 되고 보기도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촉촉촉촉촉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외여행, 단양여행 짐싸기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저 놀러 가려고 이렇게 네일도 새로 했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계신다면 댓글에 떠나요! 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떠나요! 안녕!